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본 여행 가면 꼭 사오는 화장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꼭 사오는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이런 것만 콕콕 집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 시로코코 화장솜으로, 이건 정말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판매하고 있긴 한데, 일본이 조금 더 쌉니다. 한 140엔 정도 해요. 이게 좋은 점은 화장솜이 엄청나게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스킨은 조금 먹고요. 그러면서도 얼굴에 되게 촉촉하게 스며듭니다. 정말 이거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가면은 꼭 사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클렌징 오일인데요. 이 비오레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사봤는데, 저한테는 향이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지금 거의 다 썼거든요. 이거는 다시 안 사올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시세이도 티스를 더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티스는 한국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서, 정말 싼데 찾지 않으시면, 그냥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에 요거. 이건 두유스킨인데요. 이것도 엄청 유명해요. 막 이렇게 1위라고 막 하고, 가면은 이렇게 한국인이 많이 사가는 화장품 해가지고 제일 윗칸에 진열되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요. 그냥 무난합니다. 엄청나게 좋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짠. 이것도 비오레 제품이에요. 이거는 선크림인데요. 백탁도 없고, 끈적임도 없고, 아무튼 그러면서도 SPF가 50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두 개째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얘는 시세이도의 아이브로우 펜슬인데요. 98엔인가 주고 샀거든요. 이렇게 연필형이라서 깎아서 쓰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가격 대비 매우 훌륭합니다. 근데 이거는 판매하는 데가 잘안 보이긴 해요. 워낙 싸다 보니까 구하기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거.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게 입술 색이 바랜 거를 회복시켜주는 립이라고 해서 저도 사용해보고 있는데, 지금 한요 정도 사용했거든요.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꾸준히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일본 가면 꼭 사오는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강력 추천하는 아이들은 화장솜, 그리고 이 선크림,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 그리고 가격 대비 최고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얘는 좀 가격이 있어서 추천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얘는 가성비로 따지면 아주 좋다고 봅니다.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그냥 한 번쯤 써보기엔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